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의견 혼조세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상승입니다. 내수 소비재 반도체, ISIC 서민성 수석팀장은 하락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백화점 에너지 통신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중립,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도 중립입니다. 각각 중장비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뿜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향 했는데 이런 시장의 에너지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으십니까? 아니면 좀 경계하고 계신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부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뭐 유가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축소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뭐 밸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1분기 실적이 작년대로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좋게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현재 분위기 본다고 한다면 원래 올해 지금 현재 PER 수준을 봤을 때도 11배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글로벌 기업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이 가치가 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그 시장에 고점을 찍었을 때에 보다도 어떤 하이엔유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눈에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최근에 백신 접종에 의한 내수 소비재에 대한 상승세가 높은데 여기에 민감주까지 다시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내년 그 다음 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3,060선이나 뭐 3,300선까지 바라봐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의 무게를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은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성 팀장은 늘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두 분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서민성 팀장께서 최근에 시장 오를 때마다 현금 확보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네,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전일을 포함해서 이제 5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5일 연속 동안 상승한 이유를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테이퍼링 비롯한 금리 인상 이러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은 오히려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또 현재 대차장고 또한 감소하게 되면서 저희가 우려했었던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투심을 회복시켜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해서 증시가 좋았던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매수세의 80%가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의 80%가 이제 나와줌으로써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이 강부합권에서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은 했지만 이 증시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현재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고 있고 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저항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인의 매수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또 들어와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이 국내 증시가 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금일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에 따라 이 FOMC 회의 결과와 또 차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러한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시장에 대한 시각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이성 팀장의 종목 전략도 듣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어떤 종목이 주도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업종, 순환매 어떤 수혜주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5일 동안의 주가 상승이 무서웠죠. 어떤 증권사들이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오르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하반기 때는 서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폴더오픈에 대한 부분의 출시 부분이 이 그동안 억눌렸었던 이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상승세 특히 뭐 장비주나 소재주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내수 소비주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내수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주로서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많이 꼽히고 있는데 이 여행주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펀드멘탈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 부분 같은 경우는 소비재 쪽에서 이 의류주나 이런 영화관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장 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의류주 안에서 이 OEM 업체죠. 이 영업무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6만 원, 뭐 PER의 14배 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글로벌 PER로 봤을 때도 지금 18배, 19배를 주는 과정에서도 이 디스카운트된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낮게 측정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충분한 상승력, 현재 가격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영업무역 아시겠지만 노스페이스, 뭐 콜롬비아 같은 해외 쪽 바이어 쪽에서의 그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 의류업, 이 영업무역 같은 게 독특한 구조죠. 이 원단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없습니다. 이 바이어 업체들이 원단 가격, 원단 업체를 직접 지정해서 그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 업종 안에서 영업무역을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업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은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스톤입니다. 네, 동사는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과 이 안테나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동사는 매년 이 총 매출액의 3에서 5% 정도를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작년에만 10개가 넘는 이 스코어를 출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동사의 1분기 매출은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 전년 동기 이제 25% 정도 증가를 했는 모습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폴더블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 잠잠했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하반기를 맞이했었죠. 네, 그러므로 이 본사도 이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3분기 이후로 다시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함과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동사의 주가는 또 다시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 동사의 대차 거래가 다소 증가한 모습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으나 오히려 이 저평가 메리트에 대한 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보여줬었던 대차 거래 증가는 이 공매도 재개로 인한 단기적인 쇼트레이딩에 참여한 이 일부 투급들일 뿐 이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